제라늄 화분 가리를 해줄 거예요. 그동안 모아왔던 계란을 사용하고 껍질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절구를 곱게 빤 계란 껍질도 있고요. 이 계란 껍질은 절구에 빠지는 않고 그냥 발로 밟으면 잘 부서집니다. 아주 곱게 가를 필요는 없어요. 바나나 껍질과 오렌지 껍질을 모았어요. 과일 껍질은 말리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눅눅해졌어요. 가위질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게 잘라서 건져해 주셔도 되고요. 바나나 껍질을 잘게 썰어서 흙하고 섞어서 사용해도 좋은 거름이 됩니다. 계란 껍질은 아주 곱지는 않고 이렇게 됐어요. 흙하고 섞어줄 겁니다. 화분 사이사이에 넣어줍니다. 바나나 껍질은 화분 밑에 깔아줍니다. 제라늄 뿌리가 깊게 내려서 거름을 흡수할 거예요. 바나나 껍질을 흙이 안 새어나가게 밑에 까는 그런 용도도 있고요. 화분을 빼어보면 뿌리가 밑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화분을 빼어보니 숯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숯도 하처 거름에 아주 좋습니다. 화초가 중심에 있도록 한 손으로 꼭 잡아줍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 계란 껍질을 사이사이 넣어줍니다. 계란 껍질 한 켠, 바나나 껍질, 그리고 흙으로 채워줘요. 심으실 때는 흙이 빈 공간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화분을 이렇게 쳐줍니다. 화분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떤 거름을 하고 계세요? 저는 계란 껍질, 그리고 바나나 껍질, 그리고 숯, EM도 사용하고요. 목초액도 있고, 다육이나 하초에 줄수 있는 비료도 줍니다. 그 외에도 칼슘제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칼슘제를 사용합니다. 제라늄을 뽑아보니 밑에 숯이 많이 있습니다. 뿌리도 밑에까지 내렸고요. 숯의 거름을 뿌리를 통해서 다 빨아들입니다. 숯은 거름에도 좋고요. 냄새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습기 조절도 해주고요. 숯을 거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숯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숯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숯부작을 만들고 남은 숯이 한 포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름으로 사용하려면 잘게 또 부숴줘야 됩니다. 다음에는 숯, 계란 껍질, 바나나 껍질 이렇게 분갈이를 해봐야겠어요. 1년에 한 번은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초가 1년 동안 꽃을 피우고 크다 보니 화초에 이런 거름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튼튼하게 잘클 수가 있어요. 꽃도 탐스럽게 예쁘게 필 수가 있고요. 이 제라늄은 제가 접목한 제라늄이에요. 꽃 색깔이 진 핑크고 예뻐서 다른 색깔의 꽃을
여기에 지금 접목을 시켰어요. 접목을 시켜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나무에서 두 가지의 색깔의 꽃이 필 겁니다. 이 제라늄도 밑에 계란 껍질이 많이 있네요. 계란 껍질하고 숯하고 이렇게 거름을 해줬습니다. 뿌리가 왕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제라늄에 붙어있는 흙은 조금 털어냅니다. 털어내고 거기에 계란 껍질, 바나나 껍질 이런 거를 사이사이에 넣습니다. 그러면 거름을 더 빨리 흡수할 수가 있어요. 밑에도 흙을 털어내줍니다. 뿌리가 계란 껍질에 바로 닿을 수 있어서 거름을 빨리 흡수하고 튼튼하게 잘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제라늄이 거름을 잘 해주니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접목을 못 해봤어요. 접목을 해서 성공하고 싶은데 먼저 있던 가지들은 접목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있는 가지가 없어서 올해는 좀 못했네요. 이렇게 거름을 잘 해주면 옆에 가지도 잘 클 겁니다. 다 심은 후 비료를 위에다 얹어줘요. 이 비료가 효과가 좋습니다. 꽃집 하면서 제가 이거 소분해서 팔던 그런 거름입니다. 다육이에도 사용 가능한 거고요. 일반 비료를 이런 화초나 식물에 주면은 식물이 녹아서 죽을 수가 있어요. 바로 닦게 주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런 일반 비료가 아니에요. 다 심은 화초에 비료를 한 수저씩 위에 얹어줍니다. 오늘은 식물이 보약 먹는 날이네요. 미루어 왔던 화분갈이를 하니 밀린 숙제를 다한 그런 느낌입니다. 밑에 가지는 삽목을 많이 했습니다. 삽목을 많이 하고 어느새 이렇게 또 많이 컸습니다. 식물은 햇빛을 잘 받아야 튼튼하게 잘 클 수가 있는데 베란다에서는 일조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실내에서는 식물들이 튼튼하고 크게 자라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름을 잘 해주고 그래야 튼튼하게 잘 클 수가 있습니다. 햇빛이 보약인데 베란다에서는 그런 조건이 안 됩니다. 창틀 밖에 거리대를 만들어서 장미 허브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 장미 허브는 일조권이 좋은 장미 허브는 한 가지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퍼지고 잎도 두껍고 튼튼하고. 오늘은 이렇게 제라늄 화분 갈이를 해주었습니다. 거름을 알차게 해주었으니 폭풍 성장하는 제라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